겁니다. 그래서 삐약이가 낸 퀴즈를 맞힌 사람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맞힌 사람은 태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럼 가볼까요? 아시겠어요? 야, 아시겠어요? 우리 삐딱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돌발 퀴즈를 중간중간에 낼 거예요. 네. 그때 아주 긴장하지 말고 퀴즈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좋아요. 아,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긴 사람은 어떤 상품이 있나요? 이긴 사람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아, 좋아. 소원. 오. 출발. 뭐야. 출발 지맘대로야. 떨어졌어.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알아서 문제는 잘 내줄게. 지금 삐딱이가 앞장서고 있지? 삐딱이가 안 움직여도 되잖아. 아니야, 그래도 나도 이모가 해보고 싶지. 내가 따라와야 돼. 아, 해보고 싶다고? 어. 귀여워. 그냥 해보고 싶어. 그래. 어디로 가셔야 돼요? 여기. 어, 아니야, 아니야. 오른쪽이야. 속지가 맞아, 오른쪽. 빨리 나가야지. 자, 갑자기 제가 내는 돌발 퀴즈에 당황하셨을 텐데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아니, 고기. 자, 다들 놀랐을 텐데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닭고기로 만든 드신 메뉴 다섯 개를 말해보세요. 치킨버거, 치킨, 삼계탕, 닭주, 백숙. 너무 정확한데? 야, 삐딱이 떨어져! 아, 진짜 구리다.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삐딱아, 그러면 내가 미안한데 한번 네가 문제 내줄래? 귀여워. 귀여워. 내가 잘 문제를 못 내는 것 같거든, 그치? 삐딱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제육볶음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고맙습니다. 아니, 뭐요? 음식으로 나오는 돼지고기 음식 중 네. 제일 맛있는 다섯 가지를 말해주세요. 정답 삐약이! 삐약이 차례입니다. 말해주시죠. 한두유! 한두유! 삼겹살! 네. 제육볶음! 네. 수유! 네. 아! 삐약이 밖에 못 맞췄어! 삐약이! 부정선 올라가면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맞추셔야 되고요. 삐약이 다시 맞췄습니다. 다시 해주시죠. 탄수유! 삐약이 형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도전자인 토이토이 양에게 도전 기회 넘기게 됩니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 주십시오. 탕수육, 보쌈, 곱창, 족발, 돼지국밥. 어, 이거 좀 애매한데? 이거 좀 애매하잖아. 급식에 곱창이 나온다고? 아, 급식 메뉴였어? 아, 급식 메뉴인 거 몰랐군요. 그래, 이거 못 하잖아요. 근데 나 급식에 곱창 나온 적 있는데? 진짜로? 요즘 급식에선 그 마라탕도 나와. 근데 곱창은 안 나올 텐데? 오케이, 그럼 떨어질게요. 급식에선 나오곤 한데요. 떨어지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미 좀 삐끗해서 떨어져서 그런 거 맞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된 소리 들이 제가 갈 수 있는 학교는 그 학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뭐야, 왜 여기 있어? 뭐지? 뭐야? 그럼 여기서 깜짝 MC였던 삐딱이 불러서겠습니다. 다음 MC 또이또이 한번 나와주세요. 네, 새로 MC를 맡게 된 오유. 저희가 오유이. 오유이 팬이에요. 새로운 MC 오이오이가 신박한 문제를 하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오이오이는 따뜻한 국물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겨울철에 참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탕 종류 다섯 가지를 말해주세요. 또이. 또이 정답. 감자탕. 갈비탕. 설렁탕. 오신탕. 네, 시간 다입니다. 네. 전다. 삐약이. 오, 삐약이 잘해라. 전다, 탕.
오또이 마자부라고. 네. 설렁탕, 갈비탕, 무신탕, 감자탕. 잠깐, 그런데 요즘 급식에 요즘 급식에 나오는 거지. 진짜 엉망이고 막. 아 이거 퀴즈야 이거. 이제 그만할래. 이거 야 퀴즈 그만할래. 맞추기도 힘들고 계속 떨어지고. 안해. MC가 문제를 내기로 한 MC가 자기가 맞추는 건 재밌다고 맞추고 정보를 재밌다고 정보를 하니까 진행이 안 되지. 엉망이에요. 나 MC 안 할 거야. 그런 줄 알아. 너무 힘들었어. 너무 전전단단하다. 전전단단한 게 혼자서 다 해먹으라는 거지. 이제 제대로 해볼게. 나 뭘 할 건데? 나 지금 돈 못 하고 있는데? 떨어졌다. 저기 떨어졌다. 우리는 사이좋게 여기 같이 가고 있어.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앞으로까지 맞춰. 진짜 보기 좋아. 끝나고 나서 인생 내 컷 찍기로 했어. 대단해. 저 아이돌이어가지고 스캔들 주의해야 되거든요. 맞아. 이렇게 인생 내컷을 찍고 나는데요. 맞아. 악인이들 이해해 주실 거죠? 어머니, 얘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자꾸 따라다닌다고. 네. 아 이거 죄송하겠다. 악인이들. 그거 거기로 오지 말고 옆으로 오면 편해. 와 진짜 고마워. 안 할 거면서 그렇게. 다 지나가놓고 나 이거 못해. 누가 지금 월호가 날라갔어. 어떡해. 난 대충 왔어. 어떡해. 나 여기 거기 봐주는 거 없어요. 도착했는데 나 사실 어제 연습장에서 연습을 했거든.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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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할 수 있겠지? 잘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좋아요 1000개가 넘는다면 다음에 또 일을 한번 더 찾아뵙겠습니다.